지난해 죽기 직전에 구조된 멸종위기종 푸른바다 거북 두 마리가 1년 동안의 재활을 마치고 다시 푸른바다로 돌아갔습니다. 이들의 이동 경로와 서식 형태는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춘 바다 거북 연구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.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상자에 담긴 푸른바다 거북 두 마리가 백사장으로 옮겨집니다. 모래를 헤치며 한 걸음씩 마침내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. 지켜보던 관람객들은 응원을 아끼지 않습니다. 거북이를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하고 거북이가 알을 낳을 장소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걸 고려해서 많이 지켜줬으면 좋겠어요. 지난해 부산 송정과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구조된 이 푸른바다 거북 두 마리가 1년 만에 바다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. 발견 당시 탈진 증상에다 지느러미 상처까지 입었지만 봉합수술과 재활훈련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. 외부 상처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는데요. 일단 가장 문제였던 게 자의로 수영을 못했으니까요. 지난 11년 동안 부산의 구조치료기관에서는 모두 7마리의 바다거북을 구조해 방류했습니다. 2년 전부터는 GPS를 부착해 방류하면서 서식과 이동 경로 파악이 가능해졌습니다. GPS를 부착해서 한 8개월 정도 일정으로 저희가 바다 거북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느 해역으로 이동하는지를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.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바다 거북 서식지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합니다. 현재 우리나라에는 바다 거북 산란지가 없어진 상태입니다. 지속적인 바다 거북 방류로 잃어버린 산란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KNN 김민욱입니다.